챙겨서 까지는 까지입니다. 오늘만 도전해서의 삼세책을 읽었습니다. 신약이에요? 구약 아니에요? 더 보여줄게요. 처음부터죠? 여기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마리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주실 거야. 어느 날 천사가 태어나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일찍 혼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인데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들어와 할것 없다. 태어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천사가 또 마리아의 약혼자, 아이고, 떨어졌네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다. 천사가 또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태어났어요.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약혼자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단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선명하게 주신 거란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빈칸이 없어요. 베드레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빈판이 없어서요. 부탁드려요. 방을 구하시다면 아내가 백수에게 아기가 위험해요. 빈판이 없을까요? 험해요. 빈판이 없을까요? 대신은 물어봤어요. 마침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 배를 몹시 아팠어요. 동물들이 자는 막구간이라도 된다면 빌려드립니다. 영광 주인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쉬게 주세요.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리아 요셉은 가족들과 함께 마구간에서 잤어요. 응애,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바로 세상에 구원.
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보태기로 감싸었어요. 그리고 만들에 먹이를 넣어두는 그릇 안에 두었어요. 이 아기를 예수라고 부릅시다.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아기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태어나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천사가 마리아에 나타나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아기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나요? 믿고 있어요. 오시네요. 오늘 오늘도 소볼 스토리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